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워스크 다음 24/7 칠린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. 자,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또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온 G-Davis의 뮤직비디오 Once Upon a Time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G-Davis 관련 뮤직비디오를 제가 리액션 비디오로 이렇게 업로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몇 편째인지 모르겠어요. 그만큼 Didway가 뮤직비디오를 정말 많이 찍고 있다는 겁니다. 제가 1조에도 얘기했죠. 마치 DJ 칼리드처럼 자신의 앨범 전곡을 뮤직비디오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인 것 같다는 거죠. 9월 19일 날 업로드된 Once Upon a Time입니다. 이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G-Davis의 정규앨범 Passion의 네, 수록곡이죠. 제가 곡은 들어봤을 때 뮤직비디오는 아직 한 번도 안 봤어요.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. G-Davis의 이번 Passion 앨범은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데 단점부터 얘기하면은 비트 퀄리티가 좋지가 않다. 장점이라고 얘기하면은 D-Way의 랩 스킬이 많이 발전한 것 같다. 플로우 만들었을 때 말입니다. 저는 가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외국인으로 들었을 때 그 느낌은 그렇습니다.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죠. G-Davis의 Once Upon a Time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Music video에 투자를 많이 했죠?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? G-Dragon을 애정하는 마음이 또 신발에 담겨 있어요. 순간 반짝하면서 스쳐 지나간 신발은 G-Dragon이 나이키와 협업한 피스 마이너스 1 에어포스 1이죠. 뮤비에 투자를 진짜 많이 했어요.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예전에 봤던 D-Way의 뮤직비디오 퀄리티와는 이제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가사 자막을 킨다는 거를 깜빡 잊고 있었어. 제가 얘기했죠. D-Way는 이번 앨범에서 자신의 어떤 부를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가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타 곡들에 비해서. 그리고 뭔가 가짜 부를 자랑하는 래퍼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가사들도 적고요. 생각보다 벌스가 길고 랩을 굉장히 하드하게 가져가는 면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진짜 이번 앨범은 그냥 어떻게 보면 100%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100%에 가까운 힙합 앨범? 랩 앨범이 될 것 같아요. 그만큼 좀 심혈을 기울인 티가 그냥 벌스에서 들으면 많이 나요. 저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다시피 D-Way 관련 그 리액션 비디오를 얼마나 많이 찍었습니까? 놀라운 발전이에요, 진짜. 되게 강한 자신감이 가사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. 진짜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거예요. 근데 저는 또 그 생각을 해봐요. 굉장히 어떤 특정 대상들을 비판하는 가사들을 쓰긴 하는데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가사인지 좀 궁금하긴 해요. 되게 좀 상대를 굉장히 의식한 가사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 이건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에서 D-Way G-Davis를 검색을 해보면은 좀 뭔가 추측성 이런 어떤 포스팅들이 있는 영상들이 좀 많더라고요. 뭐 조심스럽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좋은 점이 있다면 특정 대상으로 인해서 G-Davis, D-Way의 어떤 재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게 그게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.
되게 저 모나리자를 굉장히 이 비디오에서는 자꾸 잡고 있네요. 누가 부자인 척 행동하냐고 지금 마지막 가사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좀 인상적이네요. 자, 그래서 이전 곡들 제가 리액션 비디오 하면서도 뭔가 대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직접적으로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그냥 혼자서 저도 막 생각을 해보는 거죠. 근데 한국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성공한 래퍼가 있습니다. 성공한 래퍼가 있어서 부자가 되었어요.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힙합 씬을 보니까 뭔가 좀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가짜 다이아몬드 차고 자신이 번 돈이 아닌데 마치 자신이 번 것처럼 막 행동을 하고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 아닌데 막 되게 힘들게 살아온 것 같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가사를 쓰고 막 이런 거짓됨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래퍼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비판하는 가사를 쓰긴 하죠. 근데 누구라고 지칭은 하진 않는데 가사들을 해석하는 걸 즐겨하는 호사가들이 이제 특정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막 지칭을 하는 거죠. 이건 누구를 얘기한 것 같은데? 이거는 쟤를 얘기한 것 같은데?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련 컨텐츠들이 좀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그것도 힙합 음악을 특히 크메르 힙합 음악을 소비하는 팬들한테는 하나의 엔터테이닝적인 요소이자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뭐 진짜 뭐 공격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서로 간에 경쟁이 있어야 또 발전이 있는 거니까 약간은 그런 느낌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뮤직비디오 퀄리티도 너무 좋고 랩 스킬도 너무 좋아졌어요. 비트 퀄리티만 좋아지면 D-Way의 앨범도 굉장히 좀 인터내셔널하게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네요. 예, 그래서 그런지 다 괜찮은데 뭔가 마지막 퍼즐이 안 맞춰진 느낌이랄까 그게 바로 비트인 것 같은데 비트만 좀 좋은 퀄리티로 뽑아내면 이제는 뭐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. 저로서도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